자,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8강의 프랙티스 3번입니다. 영국 역사입니다. 선생님이 영국에서 교환학생 공부했고, 여행도 여러 번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영국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지문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렇게 배경 설명 정도는 한번 정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은 섬나라인데요. 크기가 한반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북한이랑 우리나라 인구 합하면 7,500만 정도 되죠. 영국도 혼자 영국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합해서 인구가 7,500만에서 8,0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국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수, 뭐 배우, 우리 뭐 베네딕트 캄버배치 이런 애들 있잖아. 혹은 뭐 축구 선수 많이 알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 같이 실제로 인구가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많이 알겠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많이 알겠어요? 별로 없어요. 걔네들이 아는 게 싸이밖에 없지 뭐. 싸이도 한국 이름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국은 엄청나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영향력의 기반에는 언어, 영어란 언어, 그게 미국의 덕분도 있었지만 플러스 알파로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영어를 퍼뜨렸던 것도 하나의 강점이었던 것이죠. 기본으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입을 덜 받았습니다. 잘 막은 거죠. 거기다가 땅이 척박해요. 그러니까 척박하다는 얘기는 밀이나 이런 것도 수확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굳이 프랑스 같은 가까운 땅에서 쳐들어갈 이유가 없어. 왜? 아유, 뭐 아무도 없거든. 가봤자 뭐 농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안 건드린 거라고도 볼수 있죠. 섬이기 때문에 선박을 잘 만들어요. 배를 잘 만든다는 거죠. 거기다 영국은 또 엄청나게 숲도 많아서 거기 있는 나무를 베 갖고 다배 만들면, 그 배를 만드는 것도 오크나무, 그 밤나무가 엄청나게 강해서 선박 기술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무역에 좀더 강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가 꽃피었죠. 이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당시에 왕의 권력이 약하고 귀족의 권력이 강한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라가 훨씬 더그 나라를 그 국민들이 나라를 좀더 신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연산군이나 나쁜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애초에 차단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발전의 확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1800년대가 되면, 이 글에 보면 이제 빅토리아와 여왕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나폴레옹이랑 싸우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유럽을 다 먹은 거고요. 영국은 영국 혼자 있었어요. 식민지가 있었지만.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 국민들이 돈을 많이 내줬습니다. 어디에? 영국에게. 왜 내줬을까요? 되게 재미난 건데, 당시에는 세금 막 뜯었대요. 뜯었대요. 그래서 세금을 뜯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기면 돈 돌려주는 거였죠.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대요. 채권을 팔았대요. 야, 우리나라 채권 사라. 그 영국 국민들은 영국 채권을 한 번도 이자가 밀린 적이 없답니다. 100년, 2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때요? 사지 뭐. 그래서 어이없는 게, 나폴레옹이랑 영국이랑 싸웠는데, 나폴레옹과 즉 프랑스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돌아서 영국 채권을 샀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상관 아니지만, 그 안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귀족이나 부자들이 영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래서 돈을 마구마구 썼다는 거죠.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비싼 배도 잘 만들어. 비싼 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배를 바탕으로 훈련도 잘해. 그래서 해상 봉쇄가 가능해졌고, 트라팔가 해전 같은 데서도 프랑스를 개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다로 나가기가 쉬운 섬나라니까요. 그만큼 식민지도 많아지는 것이고, 식민지가 많아지면서 영향력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정도 되면 나라 갖고 있는 수많은 식민지를 다 경영하기가 힘들고, 인구 많지가 않으니까요. 인도를 어떻게 거느리고, 캐나다도 너무 멀고, 반란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이 점점 식민지들을 이제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분할 통치라 그래서 그 동네 가 그래갖고 이제 식민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제일 왕따 민족 있죠. 소수민족 딱 데리고 와서, 야, 네가 여기서 중간 계급해. 딱 그러면서 돈과 무기 같은 걸 줍니다. 그럼 걔들이 으아 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걸막 복수하겠죠.
다수 민족들에게. 그러다가 식민지에서 나옵니다. 영국이 안녕 알아서 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수 민족들이 여태까지 당했잖아. 이 십숑들아 그러면서 소수민족들을 막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다 발생합니다. 중동이 막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영국이죠. 그죠? 미얀마의 뭐 로힝야족 이런 사람들 왜 죽어요? 영국이죠. 아프리카에서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멋있는 나라고 신사의 나라 제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 영국 애들도 그 인정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탈자고 해적 같은 놈들이죠. 하지만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무식이들이 잘 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갈까요? 산업혁명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기본으로 특허권을 인정해줬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뭘 만들면 서로 베끼는 게 아니라 야, 너 100년, 200년 동안 그 네 거로 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국부론.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다 이제 식민지로 만들 것 같잖아요.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으면 식민지로 프랑스를 또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식민지로? 안 그랬어요? 왜? 비싸!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고 무역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가장 핵심적인 거,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내가 니네한테 물건을 팔아서 혹은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거를 많이 팔고 걔들 것도 많이 사주고 걔들이 부자가 되면 더 비싸게 좋은 물건을 우리 거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중상주의면서도 세계의 자유무역 같은 거를 옹호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국왕이 제대로 힘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중상위층에 있는 그런 상공업자들이나 혹은 귀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투자해갖고 공장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물건을 더 싸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죠. 인도에서 면화를 사갖고 와서 옷을 만들어서 인도에다 갖다 팔고 다른 수많은 식민지들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원동력, 수많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해줬던 것. 그리고 또 얘들 운이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있었느냐. 아, 석탄.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냥 그 앞마당에 석탄이 있다니까 땅에. 그리고 왜 안 써? 쓴 거예요. 거기다가 철강. 만약에 영국이 이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거기다가 수은. 비 많이 오죠? 영국?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많아요. 강 주변에다가 물건 이렇게 실어 날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좋아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산업혁명의 거의 총화가 시작된 거죠. 첫 스타트가 그쪽에서. 근데 그 맨체스터하고 그 리버풀의 관계가 우리로 따지면 서울 인천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갖고 인천에 와서 전 세계로 팔아먹었던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 운도 제일 좋은 겁니다. 번외편 하나 더. 영국이 또 얼마나 운이 좋냐. 1970년대 60년대 나라가 망할 뻔합니다. IMF 사태를 겪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우리 끝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기름이 펑펑. Luckiest guys in the world, the people in Britain. 영국의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놈들입니다. 동시에 현명하고 동시에 야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걸 지키는 사람들이죠.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랑은 좀 더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배경 설명 한번 해드렸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이 사람의 맨 마지막에 1950년에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 영국은 거의 이제 그 세계 최강대국에서 서물어져는 흐물어진 국가가 됐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경 설명 딱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두세 번 듣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